시간에 걸어 특징주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간에 걸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정선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연준의 금리 정책을 비롯해서 이 뉴욕 증시 대장주들의 실적을 앞두고 이 짙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시간에 거래에서는 이번 주를 앞두고 다소 혼란스러운 이 투자자들의 마음 움직임이 엿보였습니다. 어떤 공통된 굵직한 움직임보다는 이 명확한 뉴스에 따른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업종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크를 바로 해보면요. 일단 테슬라의 여운일까요? 2차 전지 주가 움직였습니다. DNF, NCS 각각 4% 가깝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피코그램도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에서 먼저 후쿠시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식 인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정화용 필터 개발 기업인 이 피코그램이 시간 외에서 반응을 했고요. 6.7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과학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콜드체인 관련 주고요. 지난주 시간의 거래에서는 백신 치료제에 이어서 이 콜드체인의 순환매가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비상선언 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이 뉴스로 정규장에서 관련 주들의 움직임까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라 IMS 볼 텐데요. 대우조선에서 노사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 건조 재개, 이 수혜 업종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시간 외에서 3%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뉴스에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이른바 재료 매매라고 하죠. 시간에 거래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특별하게 어떤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한 앞서 정선 아나운서의 지적처럼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이번에는 다음 순환매의 대장이 될 것이라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정규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이 좋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그 시간의 특징주들의 요새 그 흐름을 그 패턴을 보면요. 네. 일단 너무 단기적으로 상한가 들어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올랐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올랐다가 빠지는 전강후약으로. 너무 급등한 종목 쫓아갈 필요 없고 특히 이제 시간의 특징주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원숭이 두창 같은 건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좀 더 연속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시간의 특징주를 이렇게 볼 때 일단 그 최근 또 낙폭과대주들이 이렇게 반등이 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 부분의 그 파업 부분도 이제 해결되면서 거기서 이제 좀 특징주 시간의 특징주에서 한라 IMS를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한라 IMS. 네네. 네. 뭐 이 종목도 아시다시피 그 조선 기자재 사업부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파업이 이제 그 마무리될 수 있는 수순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시간의 상승률에 큰 폭은 아니지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데 특히 이제 이 기업도 이제 선박 평형의 그 통합 감시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조선업종과 좀 관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차트를 보고 일단 낙폭가 됩니다. 최근 그 종목들이 이렇게 빠른 순환매를 나타났는데 한라임에스 차트를 보더라도 낙폭 가대 이후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조금 그 안정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단기 이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일선, 21선 이평들이 정배열된 이런 종목군에서 어떤 이렇게 반등을 좀 모색하려는 이러한 그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동사도 이제 그동안 주가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큰 금액은 안 하지만 자사주 10억 정도를 그 편입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 받치기를 좀 나섰던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우조선 해안과 더불어서 현재 차트 흐름이 좀 안정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인가요? 조선 기자재 주식입니까? 예, 일단 그 조선 기자재 쪽으로 이제 보시는 게 대우조선 해안과 연결은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조선 업종하고. 네. 네. 또 수주 얘기는 나오는 게 좀 있을까요? 최근에 공시된 건 없어서요. 네, 이렇게 뭐 실적에 대해서 뚜렷한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어떤 그 낙폭가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1분기 영업이익도 한 그 9억 정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소형 낙폭가대로서 시간의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이 종목은 실적주가 아니다라는 네. 것을 염두에 두면서 특별히 매매할 때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강조한 게 낙폭가드였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접근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될 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대우조선해양인가 조선업종들이 이제 반등을 또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그 이렇게 그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그 지난 그 5,000원대 부근에서 거래량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60일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거래량 부분이 그 바로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한 두 배 정도 시간별로 비례해서 볼 때 늘어날 때 아마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접근 컨셉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를 봤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지난 일주일 이 거래일 이상 담아낸 종목들로 픽을 해봤습니다. 외국인 수급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계심이 짙은 건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 주를 앞두고 다소 혼란스러운 네,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각 기업별 모멘텀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SK스퀘어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회사 매각으로 앞으로의 투자 재원 마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 매각 소식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하고요. 전 거래일에는 1%대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네, 독일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인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지난 거래일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 밖에도 최대 실적을 냈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2주 전부터 외국인이 담아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한 양행 다시금 담아내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치과 장비 업체인 레이까지 담아냈습니다. 네, 기간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도 심란한 건 마찬가지야 하는 분위기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에 어떤 이런 굵직한 공통된 흐름이 없다는 것,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읽히지 않다라는 게 그 심란함의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FOMC를 앞두고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분위기는 기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는 조금 길게 하반기까지 염두해 둔 기업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먼저 동진 세미캠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 소식 그리고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하반기 기대감을 키웠죠. 이 각각 동진세미캠 BHC를 담아냈고요. 네, 폴란드 방산 수출 확대 소식에 방산주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LIG 넥스원을 담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던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아프리카 TV를 담아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회사 안다르의 본격 IPO 추진 소식을 전한 에코 마케팅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연속성이 보이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한양행, 네. 코스모 신소재 네. 네,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특징을 보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또 반도체 중에서 장비주 동진 세미캠 지난주부터 계속 포착이 그렇죠. 되는 네, 네.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TV는 저희 지난 주말에 또 이 종목이 제일 매력 있다라고 매니저께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네, 네, 네. 자 저희 황대현 매니저께서는 어떤 종목에 특히 관심이 가세요? 예, 뭐 일단 그 오늘은 그 시장에서 좀 그렇게 좀 아주 핫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SK 스퀘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이 좀 꾸준하게 지난주에 이제 매수를 좀 했던 종목 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SK스퀘어를 보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자금이 그 굉장히 최근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이 마련되면서 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서히 부각돼 있구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SK스퀘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1번가라든가 SK실로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현재가 종속회사로 좀 있는 부분인데 최근 제가 아까 이제 자금 유입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아시다시피 나노엔텍 그 지분을 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약 금액이 이제 580억 정도. 도 좀 들어오고 또 SK하이닉스에서 이제 꾸준하게 분기마다 배당금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배당금이 한 400억 대 이상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동기업이 물론 이제 그 팀의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분사 이후에 어떤 자기 그 독창적인 그 어떤 시그널을 갖다 크게 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SK스퀘어도 이런 자금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탈이든
또는 이제 모빌리티 쪽이든 하나의 강력한 자기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최근 이제 뭐 어제 좀 나왔던 부분이죠. 며칠 전에 그 SK텔레콤과 바로 그 하나금융 쪽에서 지분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우리가 좀 본다면 이거는 그 지분을 교환하면서 이런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파트너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SK텔레콤, SK그룹에서 원하는 것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그 테크 또는 이제 그 은행 쪽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그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 좀 잊혀졌던 부분이지만 이제 서서히 어떤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일단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건 이제 낙폭과대주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 SK스퀘어도 분리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낙폭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5일선 이평, 21선 이평, 단기 이평이 이제 정별되고 60일은 아직 역배열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그 하반 경직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과 이런 재료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 일단 긍정적이다 보고요. 또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강화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봅니다. 일단 그 매수가는 한 4만 천 원대 이 종목은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목표가는 4만 7천 원대 하고요. 손절 라인은 3만 7천 원대로 약간 중단기 간점을 다 해서 접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SK 그룹 안에서 이제 M&A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이고 네, 각종 네. 투자들을 하고 제 지인들도 엘리트들이 많이 가 있어요. 아, 네. 근데 회사의 주가는 그렇다 할 어떤 움직임을 전혀 보여주지 네, 못하고 네. 있고 지금 무차입 경영으로 현금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확보한 현금으로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가장 핵심이라고 어떤 사업을 보셨습니다. 다각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SK 그룹에서 특히 이제 통신 쪽이잖아요. 은행 쪽은 이제 그 어떤 그 볼 때 빅테크라든가 이런 그 은행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통신과 그 은행의 그 커머스 부분과 어떤 맞물리는 이제 그 재료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것이 될 때는 주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어떤 걸 꼽으셨어요? 예, 일단 기관 그 순매수 특징은 약간 네. 그 중소형주인데요.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낙폭이 컸던 에코마케팅. 이런, 예, 에코마케팅을 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광고 대행사입니다. 네. 광고 대행사고 특히 이제 이 회사가 보면 그 특징을 볼 때 뭐 안다르 또는 이제 최근 그 볼 때 특히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브랜드 마케팅 부분이 좀 약간 그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제 고객을 찾아가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오픈 시켜주는 이런 그 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서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온라인 그 광고 대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 좀 부각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이제 낙폭이 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다르가 이제 그 IPO를 좀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뭐 쪼개기 한다는 그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지분 구조를 볼 때 현재 그 에코 마케팅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다시 한번 그 부각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요번 이제 기업 공개를 아마 그 계속적으로 그 미래에셋인가요? 그 진행을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안다르가 과거보다는 이제 실적 부분이 상당히 매출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조금 20년도, 21년도에는 오면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21년도에는 한 700억대에서 부분이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매출도 한 1000억대 이상, 1700억대까지 부는 이런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르의 어떤 거 상장 부분은 에코마케팅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부각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안다르가 나오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제 그 에코마케팅이 저런 그 안다르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마케팅 부분에 그 흐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특이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차트 흐름상 정별됐고요. 매수가는 네. 17,000원대, 목표가 19,200원, 순조가 14,9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마케팅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와 또 보고서 특징주 함께 보시죠. 정서환 아나운서. 네, 이번엔 사모펀드 장바구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자동차주 번갈아가면서 담다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2차 전지를 또 담아냈습니다. 일단 형아대를 집중해서 담아냈던 사모펀드에 코스닥 쪽에서 여전히 대형주로 캐리하는 모습 보이고요. 이 포드와 북미 양극재 생산시설 공동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코 형제를 나란히 담았고요. 율촌화학, 패키지 업체 율촌화학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로템, 방산주도 담았네요. 이 기관과 아무래도 같은 마음 으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차 K2 폴란드 수출 계약 소식으로 방산 철도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현대로템을 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인 SM까지 매수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일단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고 매수를 했는지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NH투자증권의 그린플러스에서 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스마트팜 상장사란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정부 스마트팜 육성으로 산업 성장이 확대되고 있고 해외 사업의 수주의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따로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흥극증권에서 나온 SKC 리포트인데요. 일단 사업재편에 뛰어난 재력가로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재력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일단 이 모태사업 매각으로 다른 성장 의지, 투자 포인트를 잡았다고 합니다. 먼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차세대 양극재를 투자하면서 이 글로벌적 전기차 수요에 걸맞는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네, 리포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가지 리포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꾸준히 나오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그 주요 수급들의 사랑은 계속되는 것 같고. 자, 사모펀드 특징주 가운데에서 특히 어떤 종목이 보이세요? 일단 최근 그 언택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그 팬심이 더 폭발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네. SM을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그 전체적으로 콘서트 못 열었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 그 콘서트를 열면서 과거보다는 다르게 팬심이 좀 폭발한다는 부분이 엔터테인먼트를 최근 OTT와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업도 그동안 이제 낙폭 가대 이후에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정배열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였고요.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또 SM은 제가 볼 때 오프라인 온라인 쪽에서 메타버스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그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좀 빨리 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자회사가 좀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고요. 차트 흐름상 유일하게 제가 볼 때에서 정배를 냈습니다. 그 차트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일단 낙폭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그 중단기 입형이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물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SM 봤습니다. 요즘 JYP 엔터도 여러 복수로 나오고 네네. SM도 오늘 네, 새로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보고서 특징주는 뭘 볼까요? 일단 그 최근 그 농산물, 뭐 곡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마트팜 관련주를 아까 좀 뽑았는데 네. 그린플러스입니다. 네. 뭐 스마트팜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농산물, 축산물 뭐 이런 쪽에서 ICT를 이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 최근 정부에서 상당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팜 시대로의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좀 되고 있고 동사도 그 장점을 볼 때 어떤 설계나 제작 같은 게 좀 뛰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이 나타나면서 모든 이제 스마트팜에 이런 그 밸류체인을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업이익률 부분이 이제 스마트팜 쪽에서 태극 쪽에서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30%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 종목도 최근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좀 볼게요. 지난 그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서 이제 단기 입형의 정배열이 되는 가운데 이러한 그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과거 대비 앞으로
미래에는 좀 더 주가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린 플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이제 그 하반기 주도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종목. 그래서 오늘 바로 4시에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